아이고야. 자,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가 무척이나 고생도 많이 하고 살았단다. 어? 네. 응,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무척이나 고생도 많이 하고 살았단다. 네. 이일저일 안 해본 일이 없단다. 네. 어, 맞습니다. 그치? 네.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박스 주는 일만 안 했다 뿐이지. 어, 네. 어, 내가 흙이면 흙을 만졌고, 어? 돌이면 돌을 만졌고, 새면 새를 만지고 살아오신 양반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 집안에 우리 본인을 볼 적에 이 얘기를 누가 하시냐. 본인이 내가 본인을 볼 적에 집안의 상문이 앞을 가려. 네. 어? 누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야. 2년 안쪽으로 3, 4년, 그러니까 3년 안쪽으로.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본인을 느꼈을 때에 친가에서 들어오는 할머니 쪽, 어? 네. 친할머니 쪽에서도 네. 너무너무 이뻐라 하고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그저 잘만 되기를 네. 어, 네, 손 자죠. 네. 손자가 잘만 되게 그냥 오매무매 바랬던 어? 네. 그런 할머니시다. 본인도 예의도 많고 또 할머니와도 어떤 정이 좀 많이 깊다고 얘기를 하셔. 그 이유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 집안을 볼 적에 사랑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안이 다복하지는 않았어. 녹록지만은 않은 삶은 집안에서 살아오셨고 어? 네. 맞죠? 네, 어, 막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가지를 못했다. 네. 그러다 보니 내 꿈대로 내가 학문을 오늘 이렇게 손을 잡아서 펜대를 잡아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그냥 포기한 세월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대주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할머니 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너무 안타깝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지라 지금도 동동거리면서 마음도 동동거리고 어, 네. 몸도 동동거리고 네. 많이 어, 이골이 났다라고 한다 그래도 많이 평정을 가졌다 그래도 어디에다가 내가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우리 대주가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어? 그리고 꿈을 펼쳐보려고 해도 나한테 주어진 것이 많지가 않아서 금전을 벌면 뭐하나 금전이 다 나가야 되고 내가 안에선 안에서 내조 노릇을 해야 되고 밖에선 밖에 그지? 네. 남자 노릇을 해야 되고 어 뭔가 이게 지금 스스로가 너무나도 나만의 그 뭐라고 설명해야지 시간이 없어. 그리고 네. 그걸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해. 네. 어? 네. 솔직히 맞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주어진 게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참고 있는 중이다. 근데 본인의 속에서도 참고만 있을 뿐이지 본인 같은 경우도 박수무당이 안 단 게 다행이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지? 네. 내가, 자, 본인이 술을 먹죠? 네. 이제 뭐 술을 내가 끊어보려고도 하고, 네. 안 먹어보려고도 하고, 아주 술과의 전쟁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어? 근데 그게 희한하게 이게 무슨 요괴도 아니고 빙의도 아니고 술만 먹으면 내가 온갖 거리에 자기 자신을 다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내가 화병이, 화기가, 우라가. 그지? 네. 네. 그러다 보니 사고를 쳐. 그래 놓고 나서 뭔가 수습을 해. 그래 놓고 또 얌전해져. 아주 일할 때는 신사가 거지 없다. 네, 어? 네. 근데 내가 술 한 잔에 건주정을 하고 주정을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내가 아닌 거야. 이름 석자 이게 아닌 거야. 네. 대주님. 네. 이름을 바꿔본들 사주팔자가 어디로 도망가니? 응? 네. 솔직히. 네. 꿈은 꿈대로 꿉니다. 네. 막 기억나고 예지몽 선몽을 대놓고 꾸진 않아도 꿈자리가 좋지를 못해. 그리고 줄력을 들어올 적에 이렇게 스님의 줄력이 들어오고 있어. 네. 네 집안이. 네. 어? 스님의 줄력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그때 부처님을 위해서 빌고 그리고 또 우리 물할머니라 그래. 어? 이쪽에서도 이렇게 내 스스로에서도 단지가 바람이 들어왔어. 네. 어? 네 집안이. 네. 그렇단 뜻이야. 알고 있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어? 네. 이렇게 단지가 있어서 그 신주 단지가 아니라도 물동이라도 이렇게 떠놓던 어? 이렇게 칠성님께 빌던 이 집안의 그 신이 들어찼어. 그게 외가의 외증조 쪽이에요. 또 친가의 증조 쪽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조금 없지 않아 있다. 네. 우리 대주님만 정신을 차려야 된다. 너가 남자일지 모르지만 어? 일찍 간 여자의 청춘이 하나가 붙어 다녀. 네. 대주님만. 네. 어? 그래서 내가 여자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네. 아 보기야 남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네. 겉은 남자일지 모르겠지만 속은 세상 약한 여자야. 네. 그죠? 우울증 들어왔어요. 네. 좀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네. 내일 또
정담을 그러다 보니까 봐봐 정신 좀 차려라. 자식 있죠? 네. 그지? 네. 결혼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자식이 보이는 거 보니까. 네. 그 자식도 내 아픈 손가락이요. 네. 어? 내 마누라도 내가 아픈 손가락이요. 그러다 네. 보니 나처럼 키우고 싶지가 않아. 네. 그지? 네. 그리고 나처럼 뭐 부모에 대해 원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못 가르치고 또 못 해주고 싶지가 않아.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무능력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서도, 어? 아이들 밥을 해주든, 설거지를 해주든 빨래를 해주든 내가 그렇게 해서 내 가정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버겁다 지금.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다고 이들을 버리고 나서 없었으면 내가 산이라도 들어가든가 하겠는데 이들을 내가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너 지금 잘못하면 정신병원에 내가 진짜 갇히고 싶은 형국인 거야. 네. 어. 맞습니다. 차라리 정신과 진단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다 세상 놓고 죽지는 못해. 네. 못 죽어. 네. 어? 자살할 용기가 없어. 네. 솔직히. 네. 그지? 네. 자살하고 저승갈 자신이 없어요. 맞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심정으로서는, 네. 어? 너라고 눈물이 안 나겠냐. 네. 그지? 네. 뭔가 들이닥치고 회오리처럼 말려있는 것 같고, 어? 뭔지 풀라고 하는데 이놈의 실타리가 꽉꽉 꼬였나 싶어서, 풀라고 하면 할수록 점점 이, 쫙 재어지는 이 실타래가 물 풀리지를 못하고 놓은지라 우리 대주가 그냥 어디 가서 정신과라도 내가 병원을 있어야 되는 판국이야. 네. 어? 네.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냥 바보가 될 수는 없으니까. 네. 일하다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실수해도 내 사고가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금전이라도 사고라도 나서 병원이라도 가보고 싶은 거야. 네. 그리고 그러면서 하다못해 합의금. 그거라도 해도 내 새끼라도 먹고 살아서 내 몸 하나 희생해서 살 수만 있다 그러면 나 몸 지금 눈만 뜨고 살아가고 애 아이고 부인이고 그냥 누리게 부리게 해주고 싶은 우리 대주, 네. 대주의 마음이란다. 어?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는 창살 아닌 창살 흰 세계 무덤은 못 들어가겠고 관은 네. 못 들어가겠고 네. 정신병원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거를 네 할머니가 바라보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내 새끼가 이렇게 되려고 키운 것도 아닌데 무조건 참고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식이 바라볼 적에 너무나도 맺히고 너무나도 아프다. 네. 어? 그래서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걸라. 너 할머니 너 보내드려라. 복할머니다. 네. 내 어미보다. 네. 우리 대주님. 네. 어미보다. 네 아비보다. 응? 나한텐 그냥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만의 그냥 진짜 도와주는 살아있는 신으로. 어? 내 수호신을 그렇게 믿었다. 네. 근데 그냥 그분한테도 죄송하고 모든 삶이 다 죄송해. 우리 네. 우리 대주가. 네. 근데 우울증이 바닥을 쳐서 우리 대주가 살아볼까. 오늘 일해볼까? 고민에 있어서 오늘 이무당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죽지는 못할 것 같고 살아서 내 자식 지키고 내 와이프 지키고 모레 돼서 가십시오. 정신을 조금만 차려라. 이대로 살아갈 것 같진 않다. 어? 금전을 쫓다 보니 너가 여기까지 왔구나. 맞지 안 맞아? 네. 그죠? 네. 근데 내 꿈 하나 못 풀린 것 같고 나만 이러고 사나 싶고 나는 그런 포부와 대포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기다려라. 2-3년 후에. 2-3년 후에 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내가 사업으로 다 도와주신다 한다. 어? 왜? 사람 밑에 있다 그래도 이제 직성에서 뭐 같아서 못해먹겠고 어? 눌리는 것 같고 정말 일하는 터전을 들어가면 지옥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갑갑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네. 그치? 네. 그러다 보니 억지로 왜? 한 달은 벌어야 돼서 월급은 타야 되니까. 네. 내 자식도 입에 때거리는 네. 넣어야 줘야 되니까. 네. 그치? 네. 자, 신의 가물이 많으시다. 그리고 정말로 술 먹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음눈도 네 손에 살기가 있어. 네. 네 눈에 살기가 있다.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사건, 관제, 구설 네. 이런 것들이 낀다. 네. 여태까지 살아왔잖니. 네. 잘 살아왔잖니. 그래도 네. 후회 안 하고. 네. 나름대로 내가 보면 금전이 많이 안 해서 그렇지. 네.
내가 이상한 거 아니다. 신의 가물이 정확히 들어선다. 조상의 가물도 정확히 들어선다.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풀고 사라질 못해서 너가 도인 아닌 도인으로 내 스스로가 내 기도 공덕을 스스로가 내리고 살아가. 합장만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 2, 3년 동안이라도 내가 재주를 배워서 어디서라도 너 손에다가 칼이라도 들어. 칼을 들었을 때 내가 잘 써먹으면 네. 잘 들어. 잘 써먹으면은 돈이 된다. 네. 어? 요리사로 가라. 네가 지금 공부를 할 거야? 못한다. 네. 어차피 너가 세무사 회계사나 공부해서 공무원으로 가서 써야 되는데 네. 우리 대주가 네. 환경이 못되고 그때 얼 빠져있는 이 시국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열일곱부터 열여덟부터 바람이 불었구나.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직업이 바뀌어야 되고 어? 우리 네. 대주가 그랬다 이 소리야. 네. 그러다 보니 대주님아 네. 지나간 세월 그치? 네. 남자가 점집하다 눈물 흘리기 힘든데 그냥 오늘을 한번 또 해보려도 풀고 싶고 그러고 있다. 그러니 네. 내 후년에 우리 대주한테 기회가 온다. 네. 지금부터 잘 들어 지나가고야. 네. 내 후년부터 나한테 기회가 온다. 네. 내가 지금부터라도 너 또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 내년 쪽으로. 그럴 바에는 네. 내가 분명히 기술을 내 손에다 가져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으니 네. 내가 장사 김밥을 말면 어떠고 떡볶이를 하면 어때? 네. 그치? 네. 뭐래도 해서 내가 장사 터울로 해서 그렇게 가라. 꼭 네. 손에 칼을 안 들어도 네. 내가 조그맣게라도 슈퍼마켓이라도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는 그 운세가 들어온다 이 소린 거야.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나중이라도 자 들어. 그때는 내 돈으로 다 못한다. 네. 어? 네. 인간관계 넓혀라. 네. 너가 인간관계는 우리 대주가 좋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결정적인 입에서 돈 한 푼 빌리려고 하면 네가 맨날 며칠을 고민을 해. 네. 어? 네. 고민을 한다고. 네. 대포 있게 가. 네. 그래서 내 돈으로 다 못한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된다. 네. 그럴 때 귀인으로 와서 움직여준다니 네. 너 할머니 나중이라도 내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진옥이 천도길 보내드려. 그러면 너한테 복할머니로 와. 네. 청금전 만금전 안 드려도 된다. 네. 어? 그 정도 네가 보내 내 마음속에 호련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내 신감을 거두고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신병원에 갇히고 신 무당이 되지 않아도 네. 너가 벌어먹을 수 있는 영업으로다가 네. 분명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네. 그러니 올해만 참아라. 네. 올해만 참아라 해. 네. 정신병원도 나름대로는 모르겠어. 네가 병원에 갇혀야 된다 그러지만 네. 심리 상담도 내가 해봐야 된다 그러지만 네. 예. 명상을 늘은들 네.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되는 것뿐이지 네. 너 안에 신이다. 그래 내가 나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아시겠죠? 네. 어? 네.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뜻이야. 또 이무당을 오늘 만난 것이 이런 소리를 들어서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고 이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질질 짜고 다니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내 자식 얼마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그치? 안 네. 아프니? 네. 내가 그거라도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니? 네. 그죠? 네. 가물은 가물이다. 근데 물에서 산에서 바라오는 바람. 물에서만 있는 바람, 산바람에서 산에서 복이 안 들어와서 그래. 네. 어? 그러니 뭔가라도 내가 다시 한번 계획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 네. 쉽사리 쉽게 여기서 막혔나 난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아시겠죠? 네. 어? 어쩔 수 없이 내 업장 소멸이다. 자식도 내 업장 소멸이요. 내 부인도 업장 소멸이요. 그냥 지금 이대로 밖에선 남자대로 안에선 여자처럼.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해주는데 손해 날 거 없이 네. 지켜갈 수 있으니 네. 지켜가는데 힘을 주신다고 네. 하시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더 한번 술 미안해 우리 할머니 여기 실은 그래. 또 한번 술 처먹고 지랄병이 몇병이 나면 그땐 진짜 아작을 낸다 그래. 네. 아시겠죠? 네. 먹 드시더라도 두 잔 먹을까 한 잔만 드시면 내 인생에 외로움이 내 네. 바닥이 네. 나를 죽이지 않느니 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